안녕하세요. 한국학중앙연구원 디지털인문학연구소의 지혜인 연구원입니다. 이제부터 데이터 분석 환경 구축이라는 주제로 콜앱 그리고 프로그래밍 언어인 파이썬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럼 먼저 이번 강의에서는 콜앱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콜앱은 콜 레버러토리의 준말로 웹 브라우저로 파이썬 프로그래밍을 위한 개발 환경인 주피터 노트북을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구글의 서비스입니다. 콜앱은 2023년 3월 기준 우분투 20.04.5 LTS를 운영체제로 CPU, GPU 등을 포함해 도합 100만원이 훌쩍 넘어가는 수준의 컴퓨팅 자원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공되는 파이썬의 버전은 기본적으로 3.9.16 버전입니다. 콜앱을 쓰는 이유 역시 무료로 컴퓨터 파워를 제공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 큰데요.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 콜앱은 파이썬으로 코드를 짜는 데 필요한 환경 구축을 매우 손쉽게 마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피터 노트북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컴퓨터에도 설치 및 구축이 가능하지만 이 과정은 다소 복잡하여 초심자에게 조금 버거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콜앱은 이 과정이 몹시 간단하고 인터넷만 연결돼 있으면 언제든 다른 컴퓨터에서도 새롭게 환경을 구축할 필요 없이 손쉽게 이용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런데 콜앱에는 단점도 있습니다. 이건 사실 유료로 이용할 경우 어느 정도 해소되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무료로 이용할 경우 현재 기준 대략 12시간 정도로 연속 사용 시간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개인 단위에서 수행하는 연구는 딥러닝조차도 긴 시간을 소요하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감안할 수 있는 지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콜앱은 구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사용을 위해 구글 계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드립니다. 그럼 이제 콜앱에 한번 접속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콜앱은 URL 주소만 있으면 손쉽게 접속이 가능합니다. 현재 PPT에 접속 링크가 하단에 걸려 있으니 클릭해서 접속하시면 되겠습니다. 별 문제 없이 창이 열렸겠지만 만약 클릭했는데 이렇게 반투명한 검은 배경이 뜬다면 주피터 노트북에서 사용하는 파일인 IPYNB 파일을 어떤 앱을 사용해 해당 페이지를 열어야 할지 파악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최상단에서 구글 콜 레버러토리를 찾아서 클릭해주면 되겠습니다. 만약 구글 콜 레버러토리가 보이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경우 연결된 앱으로 들어가 더 많은 앱 연결하기를 클릭해 주세요. 그럼 이렇게 구글 워크스페이스 마켓플레이스가 뜨는데요. 여기서 상단의 검색창에 콜 앱을 검색해 줍니다. 그러면 이런 모양의 콜 레버러토리가 보이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클릭해 주시면 이렇게 콜앱 창이 뜨게 됩니다. 저는 제거 버튼이 보이는데 만약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라면 설치 버튼이 보이실 것입니다. 그럼 설치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설치를 모두 마치셨다면 그리고 애초에 콜앱 창이 정상적으로 잘 열렸다면 입문 데이터 분석 콜앱 플러스 파이썬이라는 제목의 창이 열린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그대로 실습하면서 뭔가를 바꾸게 되면 곤란하니 이 파일을 내 구글 드라이브에 복사해서 옮겨봅시다. 보시면 이렇게 빨간 박스 안에 드라이브로 복사라는 버튼이 보이실 텐데요. 이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내 구글 드라이브로 가면 콜앱 노트북스라는 폴더가 보이실 텐데요. 이 폴더 안으로 들어가면 이렇게 입문 데이터 분석 콜앱 플러스 파이썬.ipynb의 사본이라는 이름으로 해당 파일이 저장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파일을 더블 클릭해서 콜앱으로 열어서 실습을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콜앱 파일에 사본을 가져오는 것 말고 새롭게 콜앱 파일, 그러니까 주피터 노트북 파일을 만드는 방법은 없나 궁금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물론 새롭게 주피터 노트북 파일을 만드는 것도 가능합니다. 콜앱 노트북스 폴더 안에서 빈 화면을 우클릭한 다음 더보기 위에 마우스 커서를 올리면 이렇게 구글 콜앱 파일을 신규 생성할 수 있는 버튼이 있습니다. 이것을 클릭해주면 내 구글 드라이브 콜앱 노트북스 폴더에 저장된 백지 상태의 콜앱 환경을 생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콜앱 사용의 전반적인 것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본으로 복사해온 파일의 이름부터 바꿔볼까요? 좌측 상단에 보시면 이렇게 파일명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파일명을 클릭해서 맨 뒤에 있던 의사본을 지워줘 봅시다. 이 부분만 지워줘도 파일명이 훨씬 깔끔해 보입니다. 물론 그 외에 다른 이름으로도 얼마든지 변경이 가능합니다. 우측 상단에 연결 버튼을 클릭하시면 콜앱 주피터 노트북 사용을 위한 환경 구축이 저절로 이루어집니다. 환경 구축이 완료되었으니 콜앱에서 코드를 실행하는 방법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로 조금 내려오면 이렇게 콜앱 자원 정보 확인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코드나 텍스트가 적힌 네모난 공간을 셀이라고 하는데요. 이 코드셀을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드셀을 실행하려면 빨간 박스를 친 플레이 버튼을 클릭하셔도 되고 아니면 대상 코드셀을 클릭한 뒤에 컨트롤 키와 엔터 키를 동시에 눌러서 실행하셔도 됩니다. 시프트 키와 엔터 키를 동시에 눌러도 실행이 되는데 후자는 해당 셀을 실행한 뒤 다음 셀로 넘어간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직접 한번 실행해 보시는 것이 이해가 빠르시겠습니다. 이렇게 코드 셀을 실행하면 해당 셀에 적힌 코드가 실행되는데요. 이 코드 셀에는 파이썬 버전을 확인하기 위한 코드, OS 정보를 확인하기 위한 코드, CPU 사양을 확인하기 위한 코드, 메모리 사양을 확인하기 위한 코드 등등이 적혀 있는데요. 아래에 이렇게 출력되는 것이 그 코드에 따라 출력된 정보입니다. 사양 등에 대해서는 앞에서도 한번 언급하였으니 직접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참고로 실행 결과 맨 마지막에 NVIDIA SMI has failed, 즉 NVIDIA SMI가 실패했다고 하는 긴 영어 문장이 뜬다면 이건 GPU 모니터링 코드가 제대로 실행되지 못했다는 뜻인데요. 이 코드가 실행되기 위해서는 런타임 유형이 GPU로 변경된 상태여야 합니다. 그럼 런타임 유형은 어떻게 변경할 수 있을까요? 상단의 메뉴바인 런타임을 누르고 런타임 유형 변경을 클릭하면 이렇게 하드웨어 가속기 창이 뜨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None으로 설정되어 있을 텐데요. 이걸 클릭하신 후 GPU로 바꿔준 뒤 저장 버튼을 누르면 런타임 유형이 GPU로 변경됩니다. 이때 GPU가 뭔지, 이렇게 바꾸면 뭐가 달라지는 건지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일반적으로는 CPU를 통해 컴퓨팅 작업을 처리하는데 CPU에서 구동하는 소프트웨어 방식보다 더 빠르게 수행할 수 있는 하드웨어가 바로 GPU입니다. 콜앱에서는 GPU도 대략 12시간 정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GPU를 통해 보다 빠르게 작업을 처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런타임 유형 변경은 언제나 수행해야 하는 작업은 아닙니다. CPU만으로도 대부분의 경우 충분한데 딥러닝 같은 작업은 GPU를 통해 처리하는 것이 훨씬 정말로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빠르기 때문에 이러한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만 런타임 유형을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용하지 않을 경우 GPU를 None으로 다시 바꿔주는 것도 좋습니다. 다만 이 경우 런타임이 변경됨으로써 기존에 올려둔 파일 등이 휘발되는 문제가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콜앱 성능도 확인했고 어떻게 GPU를 사용할 수 있는지도 파악했습니다. 본격적으로 코드셀을 살피기 전에 콜앱 사용을 위한 편의적인 측면을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좌측을 보시면 이렇게 목차 부분이 있습니다. 콜앱에서 코드를 짤 때 전체 내용을 구조화해두면 목차에서 클릭을 통해 해당 지점으로 손쉽게 이동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는 건데요. 이렇게 목차 기능을 활용하기 위해 내용을 구조화하려면 텍스트셀에서 샵을 활용하면 됩니다. 그럼 우선 텍스트셀을 한번 만들어 볼까요? 셀과 셀 사이에 마우스 커서를 가져다 대면 이렇게 플러스 코드, 플러스 텍스트 버튼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때 플러스 코드 버튼을 누르면 해당 위치에 코드 셀이 들어가게 되고 플러스 텍스트 버튼을 누르면 해당 위치에 텍스트 셀이 들어가게 됩니다. 텍스트 셀은 사람이 만들기 위해, 아니 사람이 읽기 위해 한국어나 영어 등의 자연어로 입력할 수 있는 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목차 기능을 활용을 위해서 텍스트 셀이 필요하니 플러스 텍스트 버튼을 클릭해서 텍스트 셀을 삽입해 주세요. 이렇게 텍스트 셀이 뜨면 여기에서 샵을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이렇게 입력해서 텍스트 간 위계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우측 미리 보기 칸을 통해 실제로 어떻게 보이는지도 확인이 가능하고요. 간단히 말해서 샵을 한 개만 쓰면 제목 1이고 두 개 쓰면 제목 2이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셔도 무방하겠습니다. 실제로 목차도 이러한 식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직접 확인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로 텍스트 셀에서는 진하게 처리하거나 기울임꼴 처리하거나 링크를 걸거나 순서를 매기는 등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능은 직접 입력을 하셔도 되고 셀 상단의 버튼을 클릭해서 입력을 하셔도 무방합니다. 다음으로 콜앱의 파일 관리입니다. 좌측 파일 섹션을 통해 콜앱 환경에 파일을 가져오거나 혹은 코드를 통해 생산된 파일을 내보내거나 하는 등의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콜앱에 업로드한 파일이나 콜앱에서 생성된 파일 등은 앞서 언급했듯이 해당 런타임, 즉 해당 환경 동안만 유지가 되기 때문에 껐다가 켜면 사라진다는 점에 유의해 주세요. 이 업로드 버튼을 통해 원하는 파일을 찾아서 업로드할 수도 있고 그냥 파일 자체를 드래그 앤 드랍 방식으로 올려서 업로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파일을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샘플 JPG라는 파일을 올려보았습니다. 파일을 마우스 우클릭을 하면 이렇게 다운로드, 파일 삭제, 경로 복사 등이 가능합니다. 다운로드 기능을 활용하면 업로드뿐 아니라 다운로드 또한 가능합니다. 업로드한 파일은 더블 클릭을 하면 이렇게 별도의 창을 통해 조회도 가능합니다. 샘플.jpg 이 파일은 고양이 사진이었는데 이렇게 고양이 사진이 잘 뜨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콜앱 파일 관리와 관련해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자 하는 중요한 사항이 있습니다. 앞서 콜앱에서 파일은 해당 런타임, 환경 동안만 유지된다고 말씀드렸던 것 기억하시나요? 콜앱에 업로드한 파일은 껐다 켜면 혹은 런타임 유형을 변경하면 사라져 있습니다. 콜앱에서 코드를 돌린 결과 생성된 파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껐다 켜면 사라져 있기 때문에 중요한 파일은 콜앱 종료 전 혹은 런타임 유형 변경 전에 반드시 다운로드를 하셔야 합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제가 잠깐 나갔다가 다시 들어온 화면인데요. 파일 섹션을 보시면 앞에 sample.jpg라는 이름으로 올렸던 귀여운 고양이 이미지 파일이 없어진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런타임, 환경이 재시작되고 새롭게 구성되면 파일이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CPU로 코드를 돌리다가 GPU로 런타임 유형을 변경해도 업로드한 파일이 사라집니다. 이 부분은 아주 중요합니다. 내가 파일을 업로드한 것이든 아니면 코드를 돌려서 생성된 파일이든 필요한 파일은 반드시 종료 전 혹은 런타임 유형 변경 전에 다운로드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콜앱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인 공유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이 실습 파일을 공유받았듯이 콜앱을 활용하면 손쉽게 주피터 노트북 파일을 주고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측 상단의 공유 버튼을 클릭해 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공유창이 뜨게 됩니다. 기본적인 공유 방법은 사용자 및 그룹 추가 부분에 공유를 원하는 상대의 구글 이메일을 입력하는 것입니다. 만약 공유할 인원이 많거나 링크만 있으면 누구든 열람할 수 있게 하고 싶다면 아래 일반 액세스 부분을 제한되면서 링크가 있는 모든 사용자로 변경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변경하면 링크 복사 버튼을 눌러서 얻은 링크를 전달해서 링크가 있는 누구든 해당 주피터 노트북 파일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할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강의를 마치기 전에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글은 왜 콜앱을 무료로 제공하는 걸까요? 무료로 이런 컴퓨팅 환경을 제공해서 어떤 이득이 있는 걸까요? 혹시 GitHub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주로 개발자들이 코드 등을 보관하고 나아가 공동 작업을 하기 위해 활용하는 웹 서비스인데요. 여기를 지금 마이크로소프트가 인수해서 무료로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콜앱도 구글이 무료로 서비스하고 있는데 여기에 드는 비용을 고려하면 경제 논리에 맞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 그 이유로 데이터 수집을 들수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플랫폼을 통해 코드를 짜고 실행시키고 있으니 여기서 파생되는 데이터가 그러한 지출을 상충시키고도 남는다는 거죠. 물론 정책상 개인정보 등은 마스킹 처리가 된다고 하지만 이러한 부분은 감안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콜앱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파이썬 기초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